꼭 너가 딸이 정말 뭐가 보인다 들린다 소리 해야 네가 하나. 결론은 너 제자 맞아. 몸안 아파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아프다. 남들 보면 꾀병이다. 보기는 멀쩡한데 다 아파요. 너를 두고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신명은 다 차고 들어왔으나 신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아니다 보니 네 성질에, 네 고집에 긴가민가, 긴가민가. 그럼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저도 너무 답답해서 진짜 어디 가면 어떤 데 가면 받아야 된다, 뭐 아니다, 막 이런 헷갈리다가 저도 진짜.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진짜 그래도 유명하신 분한테 가서 한번 봤는데 그분도 아 맞다 해야 된다 제자 맞다 이래서 갔더니 마지막 결과는 또 아니라 그러시니까 막 이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너 제자는 맞아. 제자는 맞는데 박씨 가정에 왜 네가 못 느끼고 남들 우리가 신병을 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현상을 겪잖아. 그런 걸왜다못 겪냐 하면 너희 부모 때 할머니 때 따끔 공이 없잖아. 이 당대에서 다이 공로줄이 끊어지다 보니까 너희 박씨 집에는 명이 없다. 친정에 명이 없다고. 명이 없는 관계로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엄청 공을 많이 들였으나 내려오면서 벌이라는 것도 있겠지? 너희 집을 이제 친정에는 산소 이장바람, 묘탈바람이 들고 뭐 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쉽게 말하면 조상의 이 공덕줄이 쉽게 말 끊어지다 보니까 조상이 니한테 도와줄 리가 참 힘이 들고 니 몸주로는 여자지만 신명에서 아버지 116 엄마 배불려서 태어날 때 살다가 힘이 들면 너를 점재했던 삼신 할머니 그리고 너를 직업으로 열어주는 그걸 대감이라 해 복으로 열어주시는 분을 찾아라. 아무리 니가 인간한테 기대봐도 자꾸 뒤통수 맞을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을 해도 오래 못 간단 말이야. 실정도 빨리 내. 그러니 자꾸 이렇게 바람이 들면 뭔지 모르게 안정이 안 되잖아, 삶이. 그래서 한번 찾아라. 그래서 니는 나의 공덕으로 살아라. 그게 제자다. 근데 니가 20대는 잘 모르고 30대 초반도 몸 아프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하고 뻔히 보이면서도 좋은 일이 앞에 오면 내 몸이 안 따르고 몸이 괜찮으면 좋은 일이 잘안 오고 쉽게 엇박자야, 인생이. 너무 굴곡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정말. 계속 이렇게 바람을 주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어쨌든 이 대주를 만나서 딸을 낳았어. 네가 신기가 있다 보니까 이 칠성줄이라 그래. 이 줄이 센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야, 또. 아, 저희 남편도 그렇다 보니까 이 집도 신도단지 모셔놓고 빌던 집이고 절에 불사를 많이 하던 집인데 내려오면서 양쪽 집안 다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절에 갈 사람 절에 가고 조상 제사도 지내는 사람은 지내고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못 지내고 산소도 있는 조상은 있고 없는 조상은 없고 이런 바람이 들다 보니 우리 대주도 명이 없다. 그래서 아가 네가 들어와서 대주 명도 이어주고 네가 낳았지만 이 딸에게 명도 이어주라고 이 시가정 박씨명당 첫째는 불사 할머니가 세존 불사는 너가 이시 집에서 오시고 네 몸주 대감은 박씨 집에서 오셔. 이 줄을 잡고 천신추력으로 너한테 계속 지금 왕래를 하셔. 그러니까 그냥 멍 때려 네가. 저도 진짜 너무 답답해요. 되는 일은 없고 답답하고. 너 굿 안 해봤어? 네, 했죠. 그 가리우시라고. 그 선생님이 제자를 가야 된다 해서 그러면 당장 내림굿 하자는데 제가 좀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럼 몸 자꾸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리우실에서 자리를 잡으면 몸안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그래서 했었거든요. 근데 아,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초반에는 다 내가 제자에 그런 제자감이 맞다. 막다 그렇게 공수가 내렸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아, 이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 접신하는 거, 그, 뭐, 저는 도저히 느낌이 없어요. 그분들은 자꾸 이렇게 하라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난 도저히 느낌도 없고, 아무 이런 감이 없다. 그랬더니, 제자가 안 해도 된다. 또 그러시고, 결론은 너 제자 맞아. 신은 와 있어. 근데
신을 받기 전에 조상을 먼저 풀어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가리를 하는 거야. 조상이냐, 신이냐, 허주냐. 그러면 너를 몸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그게 귀신병이고 신병이지. 이유가 없잖아. 너도 내 정신 넘지고 미칠 것 같은데. 네 마음하고 다르게 자꾸 말이 나오는데. 맞잖아. 신은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니한테 느낌을 자꾸 줘. 누구 때문에? 너도 제자지만 신랑이나 너희 딸도 이주력 엄청 세. 니보다 더 세. 그래서 이 가정 식구 3명을 지키자고. 이씨 가정 신명도 들어오고, 박씨 가정 니 몸주도 와. 근데 이 주를 못 찾으니까 니 몸에 감각이 없는 거야. 자, 이씨 가정 박씨 명당, 이씨 가정 세준 불사 할머니 명불사로 들어오시고, 박씨 가정 니 몸주 대감, 네가 박씨 성을 가졌으나 윗줄에서 너저 윗대 할아버지가 천신 주력을 잡고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러고 동자의 기가 니한테 앞을 써 있어. 그렇다니까 니가 어떤 데는 오라통이 터지면 니도 성질이 만만치 않아. 저도 그럼. 니를 누가 갈봐. 근데 너그 신랑은 엄청 꼼꼼하고 여자 같아. 좀 그런 면이 있긴 해요. 니는 좀 남자 같고. 네, 저는. 그래서 대주 쪽으로는 이런 쉽게 말하면 칠성줄이나 여신 쪽이 강하고 대신줄이야. 너한테는 대감줄이야. 이걸 통합해서 너한테 신명이 지금 오고 계셔. 와 계셔. 이 줄을 못 찾으니까. 이 줄을 문을 열어줘야 네가 감각을 깨우든지 신이 접을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한테는 너희 쉽게 말해 아버지 형제자. 그럼 여기에 전쟁통에 가고 청춘에 갔든, 우리가 험하에 간 거를 군웅이라 그래. 나라총에 가고, 이분들이 군웅 영산에 지금 매여 계셔서, 이분들이 풀어야, 닦아줘야 이 신이 움직여. 근데 이거조차도 안 풀리고 있으니까, 니는 구슬했다 하는데도, 안 풀리고 묶여 있으니까, 신이 올 수가 있겠어? 처음에는 아프니까 그냥 아픈가 보다 그런 생각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30대 딱 넘어서면서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그때 뭐 다른 이상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론적으로 좀 아닌가 싶어서 다녀봤거든요. 근데 다녀봐도 별 이게 시원한 답을 못 듣고. 그래, 이날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올해는 자칫 잘못하면, 왜 네가 2, 3년 전부터는 급격하게 이걸 알고 싶고 네, 맞아요. 맞잖아. 그때부터 신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거든. 그전에는 너희 아이도 어리고, 신랑도 젊고 쉽게 말을 하면 다 그런데, 네가 36, 7부터는 신이 바빴던 거야. 왜? 이제 문을 열어라. 내가 왔다. 신이 너한테는 운이고, 복이고, 명이야. 건강이고, 모든 걸다 들고 왔는데도 안 알아주니까. 그걸 알아주는 데를 네가 못 찾아간 거야. 신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만 꽂혀서 얘기를 하니까 신도 화가 나고, 너도 답답한 거야. 뭐, 신 받으면 해결돼? 뭐, 신당 차리면, 뭐, 인생 가만히 있어도 굴러가? 알아야 해먹지. 신을 받고 안 받고는 신이 선택을 하는 거고, 아까 그랬지, 이 조상의 벌. 이 벌이, 네가 아버지 때, 할머니 때부터 이게 완전히 문이 확 닫혀버렸어. 그게 전쟁통이든, 나라에, 뭐, 별난 때문이든, 이게 갈라지면서 너희 집 줄이 확 끊어진 거야. 결론적으로는 네가 신을 받아야 될 거야. 그치만 왜 신을 받아야 된다는만 생각을 하고, 이 신이 오시기까지에 뭔가 벌은 닦아줄 생각을 안 해. 그러게 어떻게 닦아줘야 그걸 닦는다는 게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거고, 조상을 천도를 해 드리는 거고, 밑에 물이 맑아야 신도 들어오실 거 아니야. 부정이라 하지. 부정이나 이런 때가 다 끼어서 조상이 앞을 다 막고 있으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기를 놓고, 신도 반쯤은 아가 이렇게 가자 라고 반쯤 놓고 있으니, 네가 일상생활에는 모든 힘든 거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그리고 재미도 없다.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많은 직업이 있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신의 속으로, 신의 제자로, 만인간이 니처럼 힘든 아이 구제중생 해주고, 첫째는 너희 가정 식구 이세명 명이 없으니 첫째 가정에 명 이어주고 복을 이어놓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 너처럼 힘든 아이들, 힘든 사람들 근심 걱정 풀어서 인도하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너 37부터는 신이 얼마나 바빴는데. 신을 받는다에 꽂히지 말고 말하되, 첫째는 네가 건강해야 되지. 안 아파야 될거 아니야.
안 아파야 다시 돈을 벌어서 모시든 뭐 그것을 하든 할거 아니야. 그럼 안 아프게 하려면 이 조상이라 제대로 천도해야 된다고. 이해돼? 그럼 이걸 안 하고는 너가 앉아만 생각하면 힘든 거야. 너는 계획이 신을 받아야 되면 가리도 하고 신고 타고 모든 게 준비가 돼야 네가 움직이잖아.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네 계획대로 되나? 그러니까요. 그게 또안 돼요. 그래서 스님 말하는 게 신꽃에 꽂히지 말고 신당을 차린다에 꽂히지 말고 제자는 맞지만 이 벌을 닦아야 되며 너희 이시가정 박시명당 조상이라도 풀어주고 회원시켜드리고 이시가정 박시명당에 수호신이 있겠지. 주인공 명불사로 이름이라도 지어서 문을 열어야 첫째는 네가 이곳을 하고 나면 안 아프든 건강해지면 네가 믿겠지. 그때부터 할머니가 너한테 꿈의 손목을 주고 느낌을 준다. 가리는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어떤 신에 이 가리를 할때 조상은 천도를 하고 어떤 신이 너보고 분리를 가자 하실지가 어떤 주력을 잡고 오시는지가 판단이 돼야 네가 그게 따라가면 이 신에서도 너를 도우면 너한테는 운이라는 게 생기고 신랑을 직업을 풀어주든 너는 기도를 할수 있게끔 뭔가 또 다른 길을 열어주든 열어주는데 이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꼭 너가 딸이 정말 뭐가 보인다 들린다 소리 해야 네가 하나 아따거라 싶어서 말은 하도 치니까 이제 마음 다 비우고 갈게요 하면서도 이건 이래서 돈이 없어 안 되고 에바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고 너 지금 그런 거 있는 거야. 근데 신 받는다 안 받는다 아무리 말해도 신이 문을 열어주고 순서대로 문이 열려야 그 길도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 조금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건지 제가 조금 뭐 감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건지. 알려줄 거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상구슬하고 가리를 잡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알려주면 이것까지 구슬하고 기도를 시킬 거야 너한테.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 네가 감이 와. 느끼기 싫어도 느껴져. 아, 이거구나. 그때 가서 가능한 거지. 지금은 이렇게 꽉 눌러놨어, 너를. 그럼 이걸 정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이 정리되기 전까지 어떤 게 와도 니한테 투과가 안 되거든. 오면 아프기만 하지. 누르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 네가 믿고 준비를 해보면 내가 동자가 일러줄 거고 이때까지 네 원하는 거안준건뭐 있냐고. 그게 니한테는 재수였고, 운이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해결되고, 다 해줬잖아. 그 동자도 하나 못 찾는 게, 인정 안 하는 게. 시끄러! 모르는 다야? 몰랐어요, 저는. 맨날 모르겠다. 그게 신이지. 신 느끼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다고. 왜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제자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신도 약오르는 거야, 동자도. 알았어? 그래서 고민해보고, 전화해. 이번 사례자는 신을 받아야 되는 제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워낙 신명줄이 이제 이북줄로 세게 들어오는데, 이 줄을 못 찾다 보니까, 제자한테도 막 보통 제자들처럼 꿈을 주거나, 뭐 부채를 들고 방울을 들고 이런 꿈은 안 주고, 몸으로만 자꾸 지기를 놓다 보니까,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거고, 뭔가 볼수 없다는 거에 갑갑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가리굿을 해봤는데, 가명이 무감을 써도 아무 감각이 없어서, 뭐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는 분명하고, 이 청춘에 이제 전쟁통에 갔던 이 영산들이 군행에 많이 매여 있다 보니까, 이슈를 잘 풀고 나면, 본인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확신이 들것 같아요. 좀 많이 좀 개운하고 궁금했던 거 진짜 제가 전에는 뭐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녀봤는데 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궁금증이 너무 많이 좀 해결된 것 같고 아 이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 진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게좀 확답을 얻은 것 같아요. 하여튼 선생님 도움 받아서 좀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